늦은 새벽 미성년자들을 이동시키는 조직, 그리고 그들을 수사하는 경찰. 거기 가면 이상한 비디오 같은 거 찍는다는데 안 무서워? 그럼 너는 거기에 접시 닦으러 가는 줄 알았냐? 오케이, 바리. 고등학생으로 신분위장한 천재인, 망치를 잡기 위해 잠복 근무 중입니다. 너 고삐리 아니지? 나 고2야. 나 88 용띠야. 야, 내 민증 보여줄까? 민증? 망치 떴다. 오야봉님은 기니 때문에 맞소. 오케이, 바리. 팀원들이 오지 않자 천재인이 혼자 나섭니다. 인신매매 폭력단체 조직 및 미아리 살인사건 용의자로 널 체포한다.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잠복근무 중이었던 조기훈 형사도 어쩔 수 없이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어쨌든 협조 고맙습니다. 사건 보고서는 제가 조만간 이메일 보내드리죠. 물론. 뭐? 일본 쪽으로 밀항시킨 한국 야쿠자 조직도 한꺼번에 싹쓸이할 수 있었어. 천재인과 조기훈은 첫 만남부터 트러블이 생깁니다. 성명 차영재, 나이 45세, 가명을 조건으로 법정 진술을 요구했고. 두상파의 2인자 차영재의 배신을 눈치챈 조직원들은 경찰과 차영재를 들이닥치고, 이제 차영재 그놈이 우릴 못 믿어 하겠구만. 응? 성명 차승희, 나이 17세. 차영재의 딸 차승희를 24시간 밀착 감시함으로써 차영재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망간 차영재를 잡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고등학생으로 위장시켜가지고 학교에다가 잠입시킨다는 게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복근무 지역 싫으면 옷 벗어. 반 반장님! 내려! 오늘부터 너희들과 함께 공부할 친구다. 잘들 지내, 알았지? 전 제인입니다. 저 빈자리 들어가서 앉아. 타겟 발견. 정재야! 왜 올라서 갔다. 어렸을 때 한약 잘못 먹었어? 그런 놈 무슨 어릴 때 우유만 먹고 자랐냐? 가슴이 젖소만하게? 젖소? 넌 이제 죽었다. 소영이 제 스폰서가 우리 반 짱이란 말이야. 점심시간에 뒷마당으로 와. 담배빵 나게 싫으면 꼭 나오는 거다. 야! 뒷마당이 어딨니? 앞으로 내 앞에서 시댕이란 말 삼가야 알았어, 이 시댕아? 전학 온 지 하루 만에 일진 참교육시킨 제인. 혜령이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 너 우리 반이지? 너랑 나랑 참 잘 통할 것 같거든? 내가 얘라. 제가 낯을 좀 가리거든. 나 노영이야. 강노영. 어, 그래. 나도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 만드는 중인데. 친구? 이제부터 네가 날 보호해줘. 누구 프로그램 써있어? 아, 누구는 새로 전학 보내있지? 네 여우기 전에 전교 1등 했다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겸손 떠나. 10년 만에 수학 문제 풀으라 하니 들어가. 아니 누구 연맹일 일 있어요? 감시나 잘해. 차승희와 친해지라고 성적도 속이고 집도 이사를 합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신경 좀 썼다. 신경을? 어? 너무 쓰셨어? 어? 무슨 가방이 이렇게 많아? 저거 요일별로 들고 다닐 책가방이야. 나 저기 저 2층에 살잖아. 우리 집 놀러 안 올래? 승희! 본명 차승희. 무슨 책 읽어? 무슨 책 읽냐고.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여기 살아. 알고 보니 노영이도 옆집에 사네요. 여후!
이어진 두상파 도목 배두상은 증거 불충분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다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자마자 내장 따러온 두상파 도목 배두상. 리업 리어. 에잇. 너도 같이 맞기 싫으면 재판전에 경제 데리고 와.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유행에도 민감하네. 얼마냐 이거? 이리 내놔. 여보세요? 아, 예, 승희 지금 커피 배달 나왔거든요. 아, 아버지래. 먼저 네 앱이다 라고 말을 하던가. 그부끼리 싸우면 되나? 사랑해야지. 얼굴 좀 반반하다 봐줬다니. 야! 너 주먹질하는 컨셉 버리라고 했지? 일진을 말로 제압시켜버리자 고딩들 반응에 으쓱대는 제인. 승희를 위로해주는 노영이를 지켜봅니다. 혜령이 때문에 기분 우중충한 건 다 이해하는데 이 좋은 날씨 봐서 네가 용서해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까불지 마. 너 뭐하냐? 일로 와. 지쳐. 지쳐. 빨리. 제인아. 왜? 너 짭새지? 뭐? 찜질방에서 좀 티같다 야. 그래. 화장실에서 손 씻는데 누군가 몰래 문을 잠궈버립니다. 아빠. 오랜만이다. 저 웬만하면 수업 좀 들어오시지. 응? 까고 있네. 복수하기 위해 일진 혜령이가 학교 짱을 불러오는데 이따가 뒷마당으로 나오라 합니다. 오늘 오빠랑 스텝 한번 밟아볼까? 누나가 오늘 시간이 없거든? 옆에 집 가. 가. 인연이 대가리 방전됐나? 아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이젠 놀랍지도 않아.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난 아빠가 살인자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아빠 용서할 순 없어. 너 옛날부터 유학 가고 싶다고 했지? 승희야! 화장실 전세냈냐? 문 열어! 승희 안 했어? 차영재가 나타난 걸 눈치챈 제인이는 화장실을 뒤지는데 뭐야 저 아저씨! 넌 딱 주고 딱 고! 밤도 가자! 두고! 차영재 떴어요 차영재! 아 저건 이러니까! 야 거기 안 써! 거기 어디 어디?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도 출동합니다. 죽어라 뛰어보지만 아쉽게 눈앞에서 차영재를 놓쳐버립니다. 빨리들도 오시네. 빨리들도 오시네. 어? 내가 그 승희 기집애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몇 대 확 쥐어봤고. 그래서 말 안 하면? 말할 때까지 조폐해야죠. 나 우리가 조폭이야? 집에 가는 길에 애들 며칠 부랴부랴 꾸며서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딴 게 먹힙니까? 맷짓 좋은 놈들로 수배 좀 해놓으시죠. 근데 너 잘 들어갈 수 있겠냐? 어딜 잘 들어가요? 수업 땡땡이 친 거잖아. 잘하는 짓이야. 수업 땡땡이 까고 다음 주에 패싸움까지? 전에 있던 학교에서 성적 좋았던 거 다 컨닝 실력 아니야? 제가 적응을 잘 못해서 그렇지. 네가 박찬호냐? 적응 기간 필요하게? 내일 삼촌 모시고 알았어? 네? 계획한 대로 곧 위험해질 승희를 불량배로부터 구해줘야 하는데 학교 짱이 막아섭니다. 토끼 보시지. 일단 빠져도 되죠. 넌 더 죽었어 시댕아. 나 오늘 바쁘거든? 나도 바쁜 사람이야. 불량배로 위장하고 있는 경찰들. 야, 너 죽고 싶냐? 죽고 싶다. 이렇게 죽여주면 돼? 가볍게 일진 아이들 참교육을 마치고 승희를 따라잡는데 이미 누군가가 히어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없냐? 어? 나 먼저 들어갈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래, 내일 보자. 야, 야, 너 다리 왜 이래? 야, 야, 아파. 살살 좀 해.
아, 야. 시계도 깨먹고. 야, 그래도 이 시계 덕분에 손목이 멀쩡한 거야. 아까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승희를 구해준 노영이와 제인은 친해집니다. 고삐리만 아니면 어떻게 한번 해보는 건데. 노영이에게 살짝 빠져버린 제인. 아이고, 정신 차리자고요. 여보세요? 너 웬일이야? 나 잠 깨운 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 들어가도 돼? 나? 아니. 혼자 이상한 꿈을 꿉니다. 누구세요?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학교 안 가냐? 8시 넘었어. 학교? 출근, 아니 등교를 하는데 학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제 네가 우리 학교 짱이잖아, 맞아? 이게 누구야? 당분간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 신빙! 대타 선생으로 온 조기훈 형사. 제인이는 바로 따지러 갑니다. 왜 조기훈이가 갑자기 선생으로 들어와요? 위에서 시킨 일이니까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공조해. 담임이 삼촌 오늘 모시고 오래요. 날 왜? 보호자가 삼촌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좀 오만성이라고 받아주십시오. 저기 뇌물 공여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인 학교에 전학 온 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학교 짱을 때려눕혔습니다. 예? 아직 예산 뻔한 못 보는 거야? 기용철이 됐으면 경찰답게 행동을 해. 조기훈이하고 공조해서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는 조기훈이 시킨 대로 해. 삼촌! 거듭 말하지만 싫으면 관둬! 뼈다귀 좀 줘라. 차영재 딸입니다. 그럼 요 딸년을 데리고 와가만 쫓집니까요? 깡패도 급수가 있는 거야. 내가 학교에 하나 박아놓으라고 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긴장 늦추지 말고 쫙! 한편 제인이네 집에 누군가 몰래 침입해 도청기와 카메라를 달고 조기훈 형사는 차영이의 기록부를 봅니다. 두상파는 차영재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강철을 잡아갑니다. 아무래도 강철인 배두상이가 납치한 것 같습니다. 차영재가 꼭꼭 숨었으니 다음엔 승희를 노릴 겁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승희를 보호해야 됩니다. 놈들이 승희를 어떻게라면 벌써 일 났겠지. 그래도 승희를 위험하게 놔둘 순 없습니다. 감성적인 생각이 끼어드니까 작전이 꼬이는 거야. 천 형사는 승희를 계속 주시하고 조 형사는 납치된 강철이 주변을 따라가 봐. 조기훈과 천재인은 계속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제인은 술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뒤에 야! 너 이제 대놓고 술 처먹는구나. 어? 당신 누구야? 태웠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제 사랑하는 제자가 어떤 낯선 남자와 술 퍼마시던 자리입니다. 담임 교사는 제인이가 원조 교제한 줄 알고 오열하네요. 작저 중에 술이나 퍼마시고. 에휴 참. 차에서 삼촌한테 혼나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친구가 보게 되고 출장비 떨어질 때 됐잖니. 나 다 봤지만은 너 이해할 수 있어. 야, 나 간다. 소영아! 소영아! 한편 배두상은 차영재의 소재를 알기 위해 납치한 강철을 부릅니다. 몰라 이 새끼야! 딸년한테 내 사심이 하나 딱 붙여놔. 가자! 다음 날 왠지 아이들이 제인이를 피하는데 승희는 다가옵니다. 애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인이가 오히려 자기와 같은 상처가 있다 생각해 위로해주며 서로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뭐 그렇게 함부로 굴리는 거 아니야. 뭐? 우리 친구하자. 그래. 한편 강노영을 수상하게 여긴 조기훈 형사. 생활기록부에 누락된 항목이 있어서 그냥 뭐 형식적인 거야.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서 저만 들어왔습니다. 국가니리오와 나이노까? 한국구진과 한국구대 교육국회타이노와 아따리 마이자네 데스까? 당분간 지켜보기로 합니다. 야, 강노영!
그 선생님 같은 선생님 뭐래? 어, 저 시험 잘 보라고. 내일 모의고사잖아. 오 마이 갓. 아, 저 장학사님 누가 수학? 접니다. 갑자기 모의고사를 보게 된 제인. 20에 4. 컨닝 아닌 컨닝을 하게 되는데. 다음요, 다음, 다음. 장학사님. 잠깐만, 가만 있어봐요 좀. 왜 그래? 막. 결국 선생님한테 걸리고 맙니다. 이거 뭐야? 봐봐.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말을 시키고 그러세요. 왜 다 풀었는데. 너 빨리 당장 가서 삼촌 모시고 와. 당장 나타난 삼촌. 경찰입니다. 결국 둘은 신분을 밝힙니다. 제인은 계속해서 승희를 감시하고 가방 속에 모르는 봉투를 찾게 된 승희. 봉투 속엔 여권과 비행기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범죄자 아빠한테 서운했던 일들을 제인한테 털어놓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제인은 마음이 좋지 않아 위로해줍니다. 결국 제인은 승희가 보여준 비행기표를 보고 차영재의 동선을 알게 되는데 과연 제인은 차영재를 잡을 수 있을까요? 2005년에 개봉한 박광춘 감독의 영화 잠복근무는 학창시절 학교 싸움장이 형사가 되어 다시 학생 신분으로 위장 잠입하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는 전개로 관객들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킬링타임용으로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무비였습니다.